일군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와 관련한 민관군 간담회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군이 화답하면서 사령부 터 환원 문제가 갈등에서 대화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원주시 범시민대책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범대위가 지난 18일 간담회를 요청한 지 12일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범대위는 8가지 요구안을 국방부에 던졌습니다. 일군사령부 부지에 대한 단계적 환원과 현재 배치된 부대를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이전할 것, 그리고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역사관 운영권을 원주시로 이관 또는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군 담장을 없애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 내 다른 군부지 정보도 공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지와 국군병원을 환원하겠다는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한편 대책위에 요구한 전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전하는 방안을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시민 대책위도 갈등을 끝내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화합의 분위기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일군사령부 완전 이전과 관련한 논의부터 해서 8가지의 핵심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민관군이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일군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에 대한 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